카메라 켜가지고 예. 카메라 켰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024년 7월 23일 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데 먼 길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방금하는 그 저희 사무실이 좀 열악하긴 하나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50명 이상이 왔고 6월달부터 이제 7월달에는 약 7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강의하고 많은 농가의 어려운 점을 다 풀어서 저 나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저 맹장님이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그 좀 우리가 뭐 저 경상도 말로 묵은디이다 오래됐다 하는 분은 우리 저 장근익 맹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또 전륜배 맹장 두 분 일어서서 약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이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두 분 맹장님이 스피치 강의를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강의 일부 반영하겠습니다. 장근익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묵은디이다 그랬잖아요. 네. 경상도 표준말로 묵은디이다 오래됐다. 예. 네. 네,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시설하우스 한 2,800평 무농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수를 때 아마 가수 쪽에 좀 많이 오셨어요? 시설 쪽에도 많이 왔어요? 어제 날씨가 제가 일을 한다고 봤거든요. 어제 날씨 굉장히 더웠죠. 딱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서다입니다. 사우나인데 이 더울 때는 저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 더울 때는 강의를 받으러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시원한 강의에서 왜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저 황금말 농법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뭐 소개를 안 올려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제 경험담 뭐 이런 것보다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박날 거예요. 왜? 여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30년이나 노하우된 축적을 순간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보면은 내가 실천을 얼마나 할 것인가. 내 농장에 내 작물과 얼마나 실천을 계속 가서 봐야 되겠지. 연구대 좋은 강의. 저는 이런 강의는 아마 우리가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도 우리가 농촌 지도사라든지 이렇게 영농 교육을 많이 받던 이런 경우는 처음 받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신 걸로 아는데 실천하세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이 그 저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강의가 오면은 이 표면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순간적으로 체크다. 세상에서 나는 온갖 식물 자원들은 순간적으로 정해지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신지 나는 도대체 예? 한 번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조금 전에 우리 식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인체 구조라든지 그 지장수 묻는 분들 손들어라니까 여러분들 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얼굴 많이 이러죠. 네, 이제 이건 우리 이제 몸도 캐치를 해서 강의를 해주면서 몸 튼튼해요. 농사도 잘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는 경쟁력입니다. 제일 가성비 흐른 걸 강의합니다. 우리가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거. 우리 영양제도 자체 개발해가 어디 가도 사도 제일 흐른 거. 흐르고 제일 효과 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저득을 가리고 오늘 또 수업 시 저도 뭐 이래 다니면서 강의 같은 거는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라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칭찬 말은 그만하고 예. 그건 우리가 그 자꾸 들으면 이제 좋긴 한데 예. 좋긴 문제가 난지 서지만 내가 예예예 예.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그 깻잎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황금을 한걸 효과가 내야 되는 걸 조금 얘기를 예. 해주시려면 그 우리 저 제가 깻잎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깻잎은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연중 깨 한 품목 상치라든지 이런 엽채로들은 연중 생산 굉장히 곤란합니다. 깨는 됩니다. 깨는 가정도 연중 파종합니다. 그래 하고 황금말 농법을 우리가 대입해서 전번에도 내가 한번 그때 뭐 오신 분들 들으신 분이지만 우리 황금말 농법 4대 공식 적용하고 내가 역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 경상도는 내가 깨고 지가 못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그 저 회진을 돕니다. 회진 의사들 회진도 돕니다. 골고리 다닙니다. 골고리 또는 우리 농장이 굴통이 하우스 굴통이 한 18굴 정도 됩니다. 그럼 다 뭐 100%는 안 돌아도 지금 수확하는 쪽에 그럼 운동 겸에 그래서 서산이면서 운동도 되고 장물도 보고 그 장물하고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수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농사들은 약을 치고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으로 하는 무농약으로 하는 거는 제약이 많습니다. 약치도 안 되는데 허이 참 무슨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요. 됩니다. 제가 농사를 친환경 현지가 농사를 한 30년 지내 친환경 현지 20. 20한 34년 됐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 적자입니다. 적자분이 되는데 황금말 농구를 적용해가지고 이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저 이 순간순간이 처방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맹물시비 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맹물시비 하나만 알아도 대박난 겁니다. 이거 우리 오신 측정 수준의 맹물 시비를 하는 그런 그건 여기서 얘기를 요래요 조래 그 지가 자기 본인이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작물과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지금 농사짓는 고규모로 보면 외국인 4명 씁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가 생산돼 가지고 우리가 납품하는 게 한 100만 원씩은 그럼 연을 치면 한 3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이 그런 거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물어보고 기후가 내 마음대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옛날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뒷골리 아씨가 돌봐도 좀 돌봐줘야 되지. 뒷골리 아씨가 돌봐준다면 내가 엄청 노력을 하고 그게 이 작물에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4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전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황금말 농법을 적용하고 그렇다고 혹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네, 예. 제가 농사진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키가 엄청 컸거든요. 아, 깨가 컸었다. 네, 중간에 잘라줘도 되는지. 아, 깨가 컸는데 중간에 이제 적시마다 잘라도 되느냐? 네. 그런데 그 깨는 그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크다 보니까. 남보다 먼저 한다고 하다 보니까 키가 너무 빨리 좀 일찍 심어가지고 키가 저보다 더 크거든요. 네, 크면은 따르면은 수확이 가능해지겠느냐? 네네. 안 됩니다. 그 영양제도 일찍 심어놓고 영양제도 그것만도 버린 칼날을 잘 쳤더니 막 키도 크고 입도 크고 바닥만 하고 아니 이제 너무 자라서 아니 그게 그거 이제 우리 유튜브에 강의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물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계로 가지고 물 조정하는 방법 영양제 치는 방법 스탄 얼마에 열악하는 거 다 나옵니다. 아니 밑에 이 씨가 지금 한 2.0 이렇게
아주 2.0 4.5 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투입한다 아닙니까? 투입하고 또 영양제 치고 이러면 이 오차일 수밖에 없지. 네, 키가 굉장히 오차거든요. 그래, 그걸 내가 감을 잡는다. 열매가 없어요. 뭐. 아니, 열매가 없어? 아니, 아, 잎들깨가 아니고 수확하는 들깨를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기름 짜먹는 들깨, 들깨를 말씀한다는 겁니까? 들깨는 너무 쭉 빠지면은 위에 일부 좀 적심을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래? 거기 이 척지가 많이 나오거든. 네. 그 부분. 아, 제가 착각했네. 저는 잎들깨를 할게요. 잎들깨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잎들깨하고 그 저 뭡니까? 씨앗을 털어먹는 들깨 있죠? 그거는 나무 성질이 틀립니다. 잎단은 우리 잎단은 그 저 뭡니까? 깻잎 잎들깨하고 씨앗을 트는 그거는 씨앗을 우리가 수확하는 들깨는 그쪽은 좀 나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성질. 나무 성질. 우리 방아 같은 것처럼 좀 나무 성질 낯가립니다. 일만 집은 나무입니다. 대가. 그 잎들깨는 물론 이제 목집을 딴다 잎들깨는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수확하는 부분. 아니, 적심해도 됩니다. 다 끊어버리지 않아. 그럼 적심하게 되면은, 그 직선을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중지, 커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봤는데, 30개월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봅니다. 네. 내가 사실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우리 박태희도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안 나오는데, 저도, 지장수라든지 이런 걸 먹고 이러니까 그런 거 제보고 이런 거 그 나이를 띄면 깜짝 놀랍니다. 54년생 71년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자, 그래 다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정조영은 뭐 농사 짓는 사람 그대바에 다녀야 돼? 농사 지을수록 깨끗하게 해. 딱 차려가지고 출입하는데 5분 이내로 딱 깨끗하게 단단하네. 신발 갈수록 옷 입고 눈 닦고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농장에 갔을 때 내 농장에 갔을 때 어떠냐. 거진 농장에 가면 쓰레기 하치장들이 그 이 집은 돈 안 되는지 깨끗해요. 연장도 어딘지 모르다 어디 뭐 수시 받아가 또 사고 또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저 박 대표님이 딱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농사 잘 짓는 방법이 이렇다 말씀드리지만 어쨌기나 생산비가 작기든 해서 우리가 수확하고 지금은 이 강의를 쭉 들어보면 이건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제 나가 있다. 우리나라 물건이 나가 있는가? 예? 그냥 풍부하고 맛 좋고 이런 걸 경쟁력을 가지자. 이런 말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자, 어제간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고, 막 한금만 논법을 숙지하고, 어쨌거나 내 것을 만들자. 내 농장에 내 그 작물에, 뭐, 배랑 살렸던 말이야.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작물과 대화를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 교감을 할 수 있냐, 거기 성공 비결이 있다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맹장님은 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뭐 저보다 월등히 잘하니까 제가 배우러 다니는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당감하는 전년배 맹장님을 한번 모시고 당감대로 들어보고 네. 저는 금방 소개받은 경남 월행 낙성에서 당감 재배를 하고 있는 전준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오늘 우리 영농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 정말 앞으로 대박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유 당감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몸담고 있는 건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이고 제가 6년 올해까지 6년에서 지금 4년은 거의 뭐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 방식을 모르니까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 농사 짓다가 이제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벌지도 못하고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4년은 그냥 뭐 갖다 버리는 셈이죠. 그러다가 한가말 농법을 어떻게 이 계기로 해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제가 재작년부터 지금 그 한가말 농법을 접목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그렇게 뭐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사실은 100에서 한 50% 정도 제가 느끼시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올해 3년 차 이제 딱 접어들고 나니까 이런 판세가 완전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그 그저께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대표님 올리라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모든 무슨 작물이든지 우리 대표님 강의에 100%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을 하셔가지고 내게 맞게끔 그리고 내 토질에 내 환경에 첫째는 내가 어떤 농사를 지냐 둘째는 내 지역 음달이냐 양달이냐 평지냐 이거를 구분하시고 엄지에 있는 엄지의 재배법을 저는 엄지입니다. 엄지인데 우리 대표님 오시더만 천혜 명당자를 합니다. 이 감나무로서 거의 우리 농원하고 양지 양달에 있는 농원하고 같이 해버리면 양달에는 망해봅니다. 감 처음부터 이팔도 없이 싹 감나무 쭉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를 유념하시고 예,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감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응용을 하세요. 우리 매직당 가면 전부 뭐 정답이 요것도 정답이 요것도 응용식으로 그 문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농산물이 이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에 목맨 촉 그 순 나오기 전에 전지전적을 할 적에 순을 탁 보니까 작년하고 저작년하고는 이건 차원이 틀렸습니다. 순이 지금 사진 처음부터 저는 자료를 다 남겨놓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만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차지 자료를 남겨놓고 변화가 변해가는 걸 그런 걸 전부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이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보고 저하고 똑같이 따라해보면 따라하시는 분은 농사 망합니다. 솔직히 그거를 상시 뭐 염려를 두시고 참고를 하시고 내게 식물이 맞게끔 접목시기가 서서히 이제 해가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4년은 그냥 뭐 완전히 끌어버리고 비료값 결국 인건비 이 정도 나올 수를 안 받아나고 그랬습니다. 왜 첫째 방역 제대로 못하고 전부 굶겨버리니까 굶겨버렸어요. 사실은 감나무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없어요. 뭐. 계속 그게 이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감을 놓고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저는. 대표님 하고 나서부터.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강의를 갖다가 제가 이제 심심하면 저 집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간만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농작물 대표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하는 걸 그걸 처음부터 전에 숙제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아, 이 식물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 식물을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금을 놓고 3년 차에 지금 변화가 온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첫째 이 봄부터 시행해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이 지금 억수로 극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년도에까지 그 이 성장 이 한 과정 이 그 불태들 내보니까 보름이 숙기가 보름이 땡겨 버렸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지금 부유가 1항 3지 최고 큰 건 1항 4지입니다. 지금 감이 이만 이게 나중에 전부 무슨 감이 전부 대가를 놓고 그 400g은 무조건 확보해놔요.
제가 엊그저께 내가 대표님한테 유튜브로 올려놓으신 거 보시면 알겠지. 저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저 낙섭, 우리 낙섭면에 우리 저 공주에 계시다가 정연아 씨가 오늘 이렇게 오빠로 오신 분 있는데 실제로 자기 곳 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 이것을 갖다가 농사를 갖다가 사실은 이거 게을지기는 절대 안 됩니다. 좀 공부하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농대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조건 평생을 끌어당기겠죠. 그래 진짜로 이 공부 안 하면 예, 요즘은 맨날 뒤처집니다. 조금만 우리 깻잎 맹경님 말씀하셨죠. 하우스에 가보면요 어느 누구 없이 하우스 농장에 가보면 농장에 막 개판 없는데 완전 막 소망과는 절감합니다. 정리정돈을 툭툭툭 해가면서 예. 그래야 내 보는 눈이 이 마음이 이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이 쳐다 보입니다. 감 잎을 무슨 작물이든지 예. 쳐다보고 이게 뭐가 부족한가를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시고 그 대치를 하시고 예. 제일 무서운 거는 가수농사 중에서는 탄저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탄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감을 약을 지금 살포하는데 지금 완전 모욕시키고 요 앞부분까지가 모욕 아시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내가 완전 모욕을 시키고 모욕시키고 나 벌써 지금 멧돼지가 달라듭니다. 진짜 감이 이 맛이 싹 오르니까요. 지금 초복 지나고 나면 저희는 당도 먹고 감맛이 미치고 하여튼 이번 주말 이제 오신 여러분들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한 번 더 계속 공부해서 자기 농작물 그 분야에 관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예. 고추한다고 고추만 보지 말고 예. 도마다 보지 말고 가수농사도 감, 뭐 사과, 배, 자두 전부 있잖아요. 그걸 전부 유튜브로 이 대표님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정 궁금하고 가면 대표님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대표님 답드립니다. 답드리고 하니까 저도 이 뭐 어제 하다 보니 뭐 우리 대표님이 저를 이 명장을 이제 뭐 이 유치해 주시갖고 이런 또 이 자리를 세워놨는데 저 이 세워놓은 거를 제가 이 보답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무슨 농작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원래 지금 이런 이 추세를 나가면 저는 뭐 명예충에만 방제를 잘하면 아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현재로 제가 뭐 가위를 갖다 전부 지금 1항 평균 1항 3진대 결과모지에 뭐 약한 놈은 한 개 나왔는데 좀 실하고 좋은 놈은 전부 두 개 다 나왔어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1항 3진로 전부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완전히 지금 이 감을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전부 하지 전지전을 해놔 전부 감이 제 손만 이렇게 붙이면 전부 제 손에 세 개 다 됩니다. 거의 90% 그 위에 거는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그 밑에는 이제 집사람이 하고 있고 나는 위에 만져 들고 위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영을 잡아가지고 가수하시는 분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있어. 제가 두 군데째 죽을뿐 하고 나서 절대 위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 균형 잡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언뜻밭이 늘지가 두 번 죽을뿐 해서 이래가 사람이 죽는 게 다시거든요. 요즘 농기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항상 그 조심하시고 예. 항상 제 하는 이제 농기의 다룰 적에도 확실히 신경을 고두셔가지고 잘 다루시고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명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드립니다. 이 명장님들이 그 계신데 그 명장님들이 왜 탄생하느냐면 첫째 조건이 우리 명장님들이 첫째 조건이 한 것만 한 보여서 명장님들 첫째 조건이 인성. 둘째 조건이 저변 합배.
그 다음에 대체 조건이 기술 협답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술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다시 습득에 나가야 됩니다. 변하는데 여기까지 한 것도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기술까지 가서 습득 안 되는 분 많아요. 올라가다가 멈춘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묵은디라 얘기했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걸 습득하고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거의 내 과거의 지식이 맞다고 멈추는 분들 많습니다. 그 멈춤으로서 그 자리가 내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는 진보해가 나가야 되는데, 내 자리를 정하는 건 내 마음의 위치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 내 마음의 기술이 멈추지 않을 만한 기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실리. 그래서 저를 뛰어넘는, 앞으로 우리 그 농업에 저를 뛰어넘는 우리 맹장인들 더 많이 나오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는 거예요. 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를 뛰어넘어야만이 황금알롱법이 더 황금알롱 큰 게 나오지, 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황금알롱법이 내나 그 자리밖에 없어요. 알이 조그마한 요 끝에 황금알롱법 앞으로 더 크려면 저를 뛰어넘는 분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이 더 커져요. 이렇게. 이게 황금알이에요. 그런데 저 자리가 여기 정해놨다고 해서 다음에 부대 누군가는 이 자리를 더 크게 더 개성 발전시켜요. 그래야만 국가 도움이 된다. 저 자리는 정해진 자리가 그래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기다 원 플러스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창시해달라, 만들어달라.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기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롱법은 이런 인재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여태까지도 아끼지 않고 해왔는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인재 발굴에 열심히 열중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진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모습은 사심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윤을 조금 더 남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왜곡하지 않겠다. 외국 행동을 바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 안 됩니다. 이런 애중중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에 칼슘이 많이 있는데, 뿌리에 비료가 많이 있는데, 각종 비료가 여기에다가 칼슘 부족이라 써서는 절대 안 된다. 뿌리에 칼슘이 많이 있는데 왜 칼슘 부족이에요? 이런 말을 써서 안 된다.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나쁜 놈을 이야기하든지 무식하는 이야기든지. 나쁜 놈보다 무식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식물이라는 스트레스 용어는 절대 써서 안 된다. 식물이라는 스트레스 용어를 쓰는 사람은 뿌리에 비료가 충분히 있는데 칼슘 결핍이다 뭐다 하는 사람은 이것도 또 한 가지 더 가르치네. 배추밭에 살균제 치는 사람도 말도 안 돼요. 양파밭에 살균제 치는 사람도 배추의 균은 비료로 가지고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파의 병균은 비료로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파는 병이 없습니다. 비료 20감만 맞추면 균이라는 거는 안 생기는 작물들이 많아요. 균이. 사람이 어제 배고파 죽은 사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산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은 창자의 미생물이 부족해서 죽는 거고,
식물들은 비료를 줬는데 그 비료에 뭐가 없어서 그렇다? 식물한테 비빔밥을 만들겠다며, 비빔밥. 비빔밥. 그런데 이 비빔밥 속에서 뭐가 없느냐? 여기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많아요. 칼슘, 마그네슘, 가리, 인산. 그런데 우리가 식물의 비빔밥을 만들어줄 때 밥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밥. 이 밥은 어떻게 돼? 이시 측정기, 측정기가 나와요. 측정기가. 그래서 밥을 조사하는 게 이시 측정기예요. 이시 측정기는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계절별로 비료값을 만드는 축을 만들어놨죠. 동그라미 잘 그리지, 이제. 그렇지. 이것도 많이 하긴 늘더라고요. 이 기준점이 어디 생겼는데도. 하나도 없지. 기준점이 없는데 뺐다가 있어가 그리나 옆으로 써가 그리는 이것도 그리지 되라고요. 노력을 하니까. 12달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식물에 행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나라야 전 세계에 쓰기 위해서 경상남도 진주시청 기준에서 북위 몇도 몇도 잡아놨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준값만 설정을 잘하면 식물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완벽하지는 그것도 어떤 게 완벽한 건 있겠습니까? 조금 차이 납니다. 채소화를 하겠다. 우리가 잘못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계절의 비료값을 계산해요. 겨울이 이게 최고 저온이겠죠. 여기가 1월 15일 겨울 저온. 그리고 여름 7월 15일 그리고 가을이 10월 15일 봄이 4월 15일 이 작물이 자라는 연중 달아가는 걸 중국에서 가져와서 24계절을 쓰니까 불편하더라. 불편하더라. 그 우리 그 저 이 팀장님 어제가 어제에서 앞으로 예 앞으로 몇 개 어제 나지 중국에서 24절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쓰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계절의 축을 만들어낸 게 방금 말한 곧 사계절의 계절의 축입니다. 계절별로 비료량이 다르더라. 온도값에서 다르더라. 그게 음달과 손과 양달과 손의 차이가 동일합니다. 양달과 손에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놨게도 안 됩니다. 망할 짓이에요. 그러나 요소 부대를 자주 들고 가면 그건 됩니다. 왜? 시원한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축을 보면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절은 시계보다도 앞으로 먹고 시간은 뒤로 먹습니다. 12월 31일 되면 오늘 끝이 나고 앞으로 12시 30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 시간을 볼 때는. 계절은 앞으로 먹습니다. 12월 15일부터 우리는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그러면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래서 이 계절에
맞는 비료 값이 다르더라. 계절에 비료 값이. 그래서 겨울에는 이식 값이 2.7을 잡고 있다. 좋다. 2.7. 그리고 여름에는 1.8이 제일 좋. 최고더란 게 최고 높은 수치. 최고 높은 수치에 박팀장님, 어제 이 팀장님 안되면 앞에 한 두 분 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봄 가을에서는 이 식값이 하우스냐 노지냐 이 두 개 다르다는 거예요. 하우스에서는 2.1이 좋고 노지에서는 2.5가 좋더라. 지금 과수하는 분들은 봄의 비료값을 2.5를 맞추면 됩니다. 근데 2.5인데 이게 뿌리 근근의 위치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어디에서 잘못되는지 이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데 깻잎을 한다 고추를 한다 이럴 때는 자 봄이 되는 시점에 여기에서 여름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최소한 어디겠습니까? 봄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창을 써야 되는데 이게 5월 15일 최고 마지막 노선이고 4월 초 정도에서는 4월 초 정도에서는 우리는 창을 써야 됩니다. 하우스에 차광망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광망을 썼을 때는 35% 차광을 했을 때는 여본도라든지 정산장의 수분 증발량 양이 떨어져요. 그럼 0.5의 이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광은 4월 초에 해야 되더라. 요 시기에 차광. 차광을 35%를 했을 때 식물은 여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돼요. 근데 여본도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사용했던 식물이 비빔밥에 먹을 때 나물에 해당한 이 부분이 농축이 돼서 여름에 언제부터 농축이 되느냐 6월 15일부터 농축이 되는데 6월 15일 이전에 봄에 걸 먹고 견디 나옵니다. 여름에 장마가 요거 오늘이 7월 23일 7월 23일까지는 어째 버티고 왔는데 앞으로는 못 버텨요. 양달 가수원들이 못 버팁니다. 하우스에 있는 샤이마스키치 안 큽니다. 포도가 안 자라요. 그거는 역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사광선에 의해서 역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가 농축이 되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계속 농축이 돼요. 이게 농축이 돼서 몸속에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속 전체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축적이 되면 순환이 더디지고 건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뿌리의 질소비를 주고 있는데 뿌리의 질소비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식물이 잎에 있는 탄수화물은 모든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고 영양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걸로서 안 됐을 때는 뿌리에 있는 질소를 먹고 가져가야 된다. 질소를 먹고 가져가서 잎에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작이 온도에서 농축에서 안 될 때는 잎에다가 직접 질소를 줘야 된다. 여기에 잎에다가 질소분을 직접 줘야 되는데 이 양은 작물이나 온도값에서 각각 다르다. 이 포도까지 왜 죽고 있을까요? 수분이 없어서 말라 죽은 거예요. 수분이 없어서 말라 죽은데 수분이 없게 만드는 사람 누구냐? 주인이겠죠. 저기 있는 주인. 왜 수분을 못 갖고 있느냐? 뿌리에는 수분이 35에서 45% 뿌리에는 물이 충분히 있어요. 뭐가 없느냐? 얘가 먹어야 될 밥이 없어요. 질소.
질소를 주면 먹느냐? 또 안 먹는 거야, 이게. 왜 못 먹느냐? 지금 얘는 질소를 먹을 수가 없지. 잎에서 영양이 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이를 내내가 못 가져온다. 그러면 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먹이는 설탕. 그 다음에 직접 소화되지 않았지만은 질소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확기의 품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질소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안 합니다. 봄에 질소분을 쓰면 잎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과일이 낙과도 됩니다. 그래서 질소 부문을 연맹 희비하는 것을 강의를 많이 빼놨습니다. 왜? 실패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각 가지에다가 시간이 지나서 잎이 약간 딱딱합니다. 경도가 있다는 거죠. 경화가 됐다. 경도가 있다. 딱딱한 잎에는 고추밭에 가서 영양제 아무리 세게 쳐봐라 위에 것만 말라지 밑에 것만 말라요. 위에 잎하리면 쏟아지고 확 망가지는데 밑에 잎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안 망가져요. 뭐가 있느냐? 잎속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충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얇은 잎들은 완충 역할, 완충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잎에다가 먹일 수 있는 질소량은 부드러운 거는 물 한 마리에 20리터에 20에서 40g. 그러면 물 한 마리에 20에서 40g은 500리터에 물 500리터에는 요소가 500g에서 1kg예요. 그리고 지금은 잎이 갱화가 돼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단감밭이나 사과밭에 요소를 연매식에 한다 하면 얼마까지 제거할 수 있느냐? 채수는 타겠지만 강한 잎들은 물 500에 5kg를 쓸 수 있어요. 5kg 해본 사람 있습니까? 물 한 마리에 200g 요소를 살포한 사람 있습니까? 자, 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얼마 전에 이 일을 했겠어. 20년 전에 이 일을 행할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설탕을 300kg 쓴다니까. 30년 전에 설탕을 300kg 쓰고. 제가 한 일을 역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역급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복숭아 농사는 18살에 했으니까 42년 전에 했어요. 42년 전에 복숭아 농사를 했어요. 그때 기억한 일이 얼마나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감 가온에 우리 전윤배 맹장님 가온은 오후 3시에 상권일이 옵니다. 그러면 얘들은 상권일이 오니까 잎에서 일을 합니다. 감이 클 수 있는 체제의 조건인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남철형님 가수는 아침에 해 뜨면 저녁 7시에 해 바라보고 있어요. 감남밭이 펭귄이 있으니까 저녁 3시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감나무가 다른 집에는 일을 많이 할 일을 3시 되면 내가 일을 할 텐데 이걸 저녁 7시까지 고신을 죽다 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잎에 농축되어 있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몸속까지 농축이 되어버려요. 몸속 전체에 인산, 가리, 칼슘이 많이 농축이 되어버리면 이 작물은 서서히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 걸 힘을 복원시키는 방법은 여태까지 강의에 빠져있는 질소분을 오늘 일부 강의를 한다는 거죠. 왜 질소분을 강의해야 되냐면 탄수화물이 축적이 돼 제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마저 먹지를 못하는 게는 가리 가다가 돼서 잎이 힘이 빠진 상태에는 못 먹어요. 요소를 줘도. 그러면 소화되지 않는 질소를 연매식이 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 그래서 우리가 방제자고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먹여도 된다. 그건 얼마까지 줄 거냐? 물 500리터에 최대치 5kg를 보고 5kg 주라고 하면 줄 사람 없습니다. 1kg는 줘도 어떨 때는 효과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3kg 주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해 뜨기 전에 주느냐, 오전 점심때 고온에 주느냐, 저녁때 주느냐. 저녁때라고 계산할 때는 오후 3시 이후에만 주면 오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시기에 연매시비로서 지금 우리 가온에 부족한 질소분을 2% 먹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상 질문 받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서 그 개체에 감안해야 됩니다. 어떤 작물입니까? 사과 개체에 늘어나면 한 개씩 빼밀어가야 됩니다. 늘어나면 줄여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과리 1.2kg, 예. 요소 1.2kg 같이 타거든요. 그래 타면 이 사과가 이파리가 이게 말란 거는 그냥 시들었죠. 시들었죠. 물에 담가나. 예. 이거 안 담가는 거예요. 생식이 너무 빨라지는 게 너무 빨리 크고 있어요. 사과. 예. 사과가 너무 빨리 크고 있다는 이게서 보입니까? 이걸 보고 사과가 너무 빨리 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잎이 두꺼운데 옆에가 매끄럽게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은 잎인데 잎이 좀 얇은데도 꼬꼬꼬꼬라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잎을 오후 3시역에서 보면 요렇게 요렇게 비추면 이 잎이 황금색이 살아요. 황금색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저 그림자 속에서 이 황금색을 찾아내 이 잎을 들고 약간 여 상태에서 오서 이렇게 좌우를 흔들어 보면 누른 황금색이 살짝 돌아요. 그러면 이 잎은 가리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조생계열에서 빨리 땡기고 따야 되는 샤인마스켓이나 캠벨이나 복숭아 종류의 이 기법을 씁니다. 만생종에서 늦게 따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왜? 여름에 공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온이 음달이라면 이 방법을 써도 되는데 양달 가온에서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더위가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양달 가온과 음달 가온은 전혀 다릅니다. 요소와 가리를 써도 똑같습니다. 가리를 써도 하루 종일 축적돼가지고 질소 소모량이 많아서 그렇죠. 더위 더울 때는 가리를 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까지는 최대한 써도 되겠죠. 6월 15일 여름 시작되니까 이 이전에는 가리를 써도 좋은 매너가 나오나 이 이후부터는 함부로 가리를 쓰면 나빠지는데 지금은 장마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좋은 현상을 발해 과일이 더 잘 자랐어요. 그런데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이때까지 9월 15일까지 돌을 사가지고 양달 가운데서 지금 성장이 예. 생각보다 비가 올 때는 커지던데 예. 지금 비가 살짝 이렇게 멈추가 양달이 있을 때는 속도가 좀 내시기 더 하다. 아 그거는 속도가 멈추는 거는 씨앗 크는 시기가 있어요. 씨앗 크는 시기. 씨앗 크는 시기에서 과일들은 최소한 7일에서 약 20일이 멈춘다. 씨앗 시기. 과육이 자라고 난 다음에 씨를 키우는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일이 떨어져도 자기는 종자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 7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한 7일 정도까지 안 치는 안 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날씨가 늦게까지 더우니까 한 8일 정도까지 안 쳐야 됩니다.
네, 8월 중순까지 8월 달까지는 8월 중순까지는 여름으로 찍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달이라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남친행 집거리는 어떻게 되냐? 9월 초까지만 요수 써야 될 경우 있어요. 양단이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위치마다 다르답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 생일 양다리거든요. 그래서 양다리일 경우에는 9월 15일이 가을이 들어가죠. 그럼 9월 초까지 요소를 쓰고 있어요. 요소를. 9월 초까지 요소를 써도 땅 속에 있는 가리분하고 함량이 말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월 20일 되면 찬바람 내려오거든요. 8월 20일 되면 찬바람 내려오는 거하고 낮에 흡수되는 거하고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 준한다.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봄에 작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잎속에다가 탄산물을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잎속에다가 질소를 넣어버렸다. 질소를. 이거는 얘가 소화시키게 좀 먹어봐요. 그러면 생식과 성장 기능의 밸런스가 깨져요. 이 질소물을 먹고 생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 기간은 그래 길지가 않다. 그런데 왜 질소분을 연맨 시비 하는 걸 강의를 안 하느냐? 문제는 그 많은 실수 때문이거든요. 실수. 그로 인해가지고 잎에 탄수화물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질소가 보충이 돼도 색깔이 비슷하다는 건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역색이 진하니까 우리는 토양의 뿌리에, 이 뿌리에 비료 질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뿌리에 질소를 안 주면, 여름에 질소를 안 주면 더워지겠죠. 더워질 때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는 제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제가 지금 사과 농사지만 연매시비에 가리를, 저 요소를, 저는 지금 1.2kg 이상은 잘 안 잡고 겁이 나서. 자, 보세요. 저 여기 보면, 네. 자, 요소 1.2kg에 가리 1.2kg잖아요? 네. 그러면 2.4kg 쓰고 있는 거예요. 가리는 플러스 약 10을 해야 되거든요. 10%. 네. 그럼 얼마예요? 돌아가죠? 네. 그러면, 요거는 더 늘려도 괜찮아요. 가리 농도는 64%고 요소 농도는 46%죠. 그래? 차이 있다. 요, 더 올릴 때. 그럼 요소를 2kg, 2.5kg까지 돈으로 된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죠. 예. 아까 몇 kg처럼 해서 최대 5kg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3kg 쓰면 확실하게 바로 지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본인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중간에 중간치밖에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장마장에는 이시를 측정했을 때요. 2.0에서 2.35까지 됐었거든요. 장마 전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이시 측정이 지금은 공기로 가기 때문에 떨어져요. 예, 그런데 비가 지금 계속 왔거든요. 그 지금 안 떨어지면 안 되는 원인이 이 잎 속에는 가리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빠른 시간에 더위를 타요. 아주 빠른 시간에 엄달이면 오후 3시에 산 끄들이 오면 이건 이 조실 가면 참 좋아. 근데 양날이면 이거는 나빠진다. 앞으로 사과가 호피문식이 바로 돌아가요. 그럼 안 큰다는 거죠. 어떤 예후가 있어도 지상부에서 더운 거죠. 못 시켜요. 그거는 오후 내내 먹는 계속 흡수돼가지고 몸 전체가 바뀌어요. 우리는 요 잎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잎에 들어있는 양은 몸 전체에 들어있는 양이고 몸 전체에 들어있는 행동에 가까워져 있어요. 행동에. 그러면 우리가 술이 채면 어디에 채입니까? 위장만 채입니까? 간만 술이 채요? 코만 술이 채입니까? 아니죠. 몸 전체가 술이 채잖아요. 술 먹으면. 팔, 다리, 어쨌든 따로 놀아요. 손발이 따로 놀죠. 그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야 될 밸런스가 깨지면 따로따로 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실컷 오이 밥도 먹고 진심 먹고 저희도 먹고 농장 들이다가 있었는데 예, 저분 자, 형님 저분 알았지? 진심 먹고 같이 네. 앞으로 우리 요 한국말농법의 사무실에 요 샘플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절대 시들지 않게.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지금은 이 잘라 그냥 보면 이 사과도 그냥 시들지 보입니다. 이 대표님이 잎을 보면 정확한 진단이 잘 사실은 식별하기가 뚜렷하게 하려면은 잎이 신선하게 사람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 가져오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요 전지가이라 잘랐죠. 샘플 가져오는 거 자르면은 화장지를 이렇게 똘똘 말아요. 화장지를 말아가 물에 딱 담가 가지고 오면 물 촉촉하죠. 거기다 비닐봉지를 탁 여기 싸가지고 가오시면 하루 종일 나눠도 이틀 3일 나눠도 요 안 시들집니다. 그대로 가져오시고 오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샘플을 가져오신 분들은 전부 그렇게 가져오시고 가져오시면 정확하게 우리 대표님이 진단을 해드릴게요. 비닐이 봉지에 물을 접시 가져와도 살이 깨버립니다. 근데 잘못 가져오면 또 에어컨 차에 시들어버려요. 애매합니다. 요 그 샘플을 가져올 때 우리 맹장님 말씀처럼 비닐에 물을 적시, 물을 담가 적시 가버리면 살이 쪄버려요. 생리고 진행해야죠. 근데 또 조금 잘못되고 오면 또 이게 탈수가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 사과 이파리 하나 볼 때 탈수대가 줄어드는 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얇아지죠. 예. 쑥쑥이 얇아져요. 땄을 때는 참 좋았던 게 엠보싱까지 금방 없어져 버려요. 땄을 때는 전부 이거 이상 듣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상도. 그렇죠. 금방 줄어듭니다. 왜? 기공으로 전달되는 수분이 빨리 나기 때문에 온도에 기공을 열을 때 해가 떠서 기공을 열었거든요. 기공을 열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이식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야 잠깐만 그 대표님 강의에 보면 수확 30일 전에 요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50일 전에 주지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여름에 재배되는 저 조생된 거를 30일 전까지 따다가 따면서도 줘야 될 그 과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여기 생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 시값이 여기서는 이 시가 1.2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일액을 맺어서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따면서도 복숭을 빌어줘야 됩니다. 요소를. 그런데 여기 가서 또 따는 거 여기가 각각 달라요. 그 만행종은 온도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리 성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확 시기 50일 전에 비료를 끄쳐도 돼. 그러나 일찍 따는 거, 여름에 따는 것들 복숭아들은 6월달에 7월달에 따는 것들은 복숭아를 따면서도 요소 죽으시네. 따면서도. 그래야만이 따고 난 뒤에 나무가 도장지가 안 나요. 복숭아 따먹고 나서 복숭아에다 비료 안 주면 도장지가 납니다. 연매심이 안 하면 봄순이 가늘어져요. 복숭아나무 이렇게 키워놨는데 여기에 도장지가 많이 솟아버려요. 이 가지가 옆으로 아우러 뿌던데 그거는 복숭아 따먹고 난 뒤에 복숭아 연매심이 변하면 열매가지가 가늘어져버려요. 열매가 가늘어진다는 것은 식물은 요 잎에서 요렇게 가져오고 그럼 이 잎은 요쪽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식물은 각각 가지별로 영양 이동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농구해서 연매시비를 해서 복숭아가 균일하게 크게 만드는 것은 이 봄순의 열매 가지에다가 영양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양이 가져오는데 연매시비 안 하고 비료주면 도장지만 튀어나버려요. 그 비료 작게 주면 도장지가 작게 나네요. 그렇지 않아요. 비료 작게 줘도 도장지가 더 많이 난다. 배가 고프면 도장지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가지를 봄순을 키워놔야만이 그 봄순을 키우고 살을 찌운 거는 그 단계에 끝이 난다.
그러면 5월달까지 우리 농사를 하겠다. 이파리 크게. 그럼 5월달 끝이. 그러면 얘들은 끊임없는 영양을 받아들이고 뿌리와 영양 교류를 하는데, 뿌리와 영양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얘들은 영양의 관을 만들고 있어요. 내려가면서 영양을 관을 만들어줘야만 다시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양을, 그러면 위에 선가지에서는 햇볕을 많이 받고 점사장을 많아서 영양을 많이 땡겨 먹어. 아래에 있는 가지는 영양 생산도 적고 영양을 작게 땡겨 먹어. 그러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여기에 영양을 공급해서 이 잎이 영양 생산에서 뿌리를 내려줘야만이 내려가면서 목질부에 영양의 관을 계속 살을 찌워. 그래야만 다시 들어온다. 그 말이 지금 여 사과나무 잎이 가져올 때는 두꺼웠는데 지금은 얇아져 있거든요. 영양이 안 내려가면 관을 자꾸 닫아요. 그래서 식물은, 이 사과나무는 여기에도 열고 아래 것도 열고 마음대로 열기 때문에 얘들은 키를 키우지 않으면 남한테 전다. 그래서 무조건 상부 쪽으로 영양이 달아날라 그래요. 상부 쪽에 영양 달아나는 우리는 땡겨 내려가지고 그 열매 가지에 영향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연매 시비에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무식한 게 또 있어요. 잎에 영양을 주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잎에 영양. 잎에다가 영양 주지 마라 아무 효과 없다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묻지 않습니다. 무식합니다. 우리 맹장님 영양 전치 됐을까? 안 되죠? 우리 그 장맹장님 영양제 안 치고 농사 냅니까? 맞죠? 그 요거 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치지 말라 하는 거. 요것도 역시 되게 무식하는 아니 어떻게 먹이서라도 생산량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최첨단을 달려야 되는데 뭐 이것 빼고 저거 빼고 지 마음대로 농사 지면 그렇지 돈 벌 면제 돈 벌.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고 배우는 거는 식물이 체적을 맞춰주는데 계절별로 다른 걸 또다시 그 속에서 기술을 또 개발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거든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공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양달가수원들과 연매시비법에 대한 부분이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양달가수원과 연매시비법. 근데 배가수원을 요거 가져왔는데 이 가수원의 배 잎은 왜 이렇게 끝이 탔을까요? 본의 아닙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요거는 청주에서 강의할 때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장 강의에. 배가 고파서 1액을 맺어서 1액 물방울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묻어서 제피콤방이잖아요. 보입니까? 그러면 연매시비에 설탕을 가득 넣어놨으면 1액을 안 맺겠죠? 1액을 맺어서 1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에 말라붙어서 제피곰팡이가 먹었다. 그럼 끝난 일이에요. 이거 잡으려고 약친다고 뭐, 이거 뭐 덕대를 읽겠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12번 정도 연매시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말할게나 비가 와서 요거 얘들은, 이제, 잎 속에서 새순, 새순이 노란색으로 자란 거 있죠? 노란색으로 자란 거는 무조건 1액이 맺어요. 노란 이파리는. 노란 이파리와 진녹색 이파리, 여기서 살이 쪄가지고, 요거는 진녹색. 진녹색에는 이파리에 1액을 안 맺습니다. 진녹색은. 그런데, 여기 새순이, 여기 노란색. 아직까지 탄수화물 축적을 못한 요 잎에는 1액을 맺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을 청두에서 사과밭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공부 적게 해서. 다음 나왔죠? 황금을 농법 대표가 강의를 안 해놓은 게 아니고, 잿빛곰팡이는 뭐예요? 결국에는 잎 두께가 얇아서 1액에서 온 거니까 잿빛곰팡이 사실은 약을 안 써야 되거든요.
흰가루병 제피곰팡이 이거 약치고 있으면 이것도 묻자 써야 돼. 그건 병이 아니에요. 잎 두께가 얇아서 기공으로 침탕 균인데, 제피곰팡이는 설탕으로 잡으면 제일 잘 잡히고, 그런 설수가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아,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설탕으로 잡는 게 제일 좋다. 그럼 과실이 없거나 그런 작물에 살 수 있겠죠. 수박 같은 거 크고 있을 때 흰가루병이 뭐 클 때 생긴 거는 설탕을 치면 멈춘다. 그래서 급하게 단방약은, 모든 거는 단방약은 뭐냐? 탄수화물이네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전체 병을 잡아낼 수는 없다. 직접 뚫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뽕 뚫고 들어오는 거. 바로 뚫고 들어가는 거. 탄저병한테 바로 뚫고 들어가 버려. 탄저병이 왜 들어갔느냐?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얘들은 탄저병이 뚫고 들어가고, 정식의 양과 속도는 입속 과실에 들어있는 당에 비례합니다. 당분. 당분이세 비례합니다. 당감에 지금 탄저병이 들었다 해서 당감 잘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 당감 과실 속에 지금 설탕물이, 단물이 별로 없어요. 탄인과, 탄인하고, 털분 맛이 들어있어서 균이 정식을 못해요. 당분이 낮아서. 그 탄인은, 탄인 성분은 간물을 옷에 들이나 뭐, 옷이 곰팡이가 다 안 펴요. 균이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간물을 들여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 피부병이나 뭐 예방된다 그랬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 섬유를 갖다가 몸에 입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분비물, 땀,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성분을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우리가 섬유가 부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탄닌 성분에다가 섬유를 색깔을 입혀서 입었다. 그래서 당분이 올라가면 감히 탄저병이 커지가 낙과됩니다. 당분이. 근데 당분이 올라가기 전에는 감에 탄저병이 들어있어서 감이 안 떨어져요. 당분이. 그래서 당불익세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탄저병인데, 이 탄저병은 질소를 줘서 식물이 분이 많으면 분 두께는 균이 뚫고 못 오게끔 자기 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잎해보면 물방울이 안 묻는 거와 우리 감이나 과실에 분이 있는 거에 그에 준한다. 그런데 단감이 양단강원들이 탄저병을 많이 하는 주원인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이 버거지고 없다. 땅에서 먹는 인삼가리 칼슘이 많이 농축이 돼서 잎이 힘이 떨어져서 과실이 생식 기능을 많이 전환돼서 분이 없다는 거죠. 과피 고온 열상이 일어난 거예요. 과피 고온 열상. 과피 고온 열상이라는 껍질이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실을 먹으면 과실이 가까이, 껍질 가까이 털분 맛이 있습니다. 탄이 맛이 난다. 탄이 맛이. 그런 부분이 있고. 단감 같은 게 특히 지금부터는 꽃받침이 들려요. 그 왕관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 왕관처럼 들리면 이 꼭지 속에 있는 여기 들린 관에 여기에 이렉이 떨어지면 이렉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제피곰팡이에 피기다. 그 제피곰팡이가 폈는데 이 제피곰팡이는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시커브리 향이 있어요. 여기 껍질이 하나. 그 이게 농도가 진해지면 감이 빠집니다. 여기 균이 더 먹으면. 그런데 이 자리가 두껍기 때문에 제피곰팡이가 다 못 먹고 감이 가을에 수확도 됩니다. 이거는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이 떨어지가 제피곰팡이가 생긴 거는 그 가온에는 질소 부족이다. 질소 적게 줘서 일어났다. 그 질소가 더 많아야만이 안 일어난다. 그 질소 부족. 질소 부족으로 봅니다. 질소 부족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질소 부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럼 질소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름 공기에는 질소를 뿌리가 잘 못 땡기 먹는 단점에 대해서 연면십에 질소를 써도 된다. 그럼 연면십에 질소 들어간 거는 이 질소분이나 탄수화물은 이 두 개는 공이
물을 가질 수 있어요. 물, 수분은. 이 두 개는 동이 물을 가질 수 있어요. 수분은. 이 두 개는 진녹색이 된과 동시에 물을 함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완전한 소화된 탄수화물은 아니다. 그러나 생육 중에 질소가 들어가 있다 해서 와실 맛이 떨어지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숭아 수확기가 다 된데 연면식에 질소가 들어가면 당이 떨어져. 그 뿌리에 들어가도 역시 당이 떨어져. 왜? 탄수화물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난상으로 전체를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아 될 만큼이고, 요 잎이 말라지운 거는 배가, 요 잎이 말라지운 거는 아래까지는 거, 위에까지는 거. 거의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 그럼 지금 이 시값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안 체크했어요. 비료 몇 번 줬어요? 35번 정도 줬습니다. 몇 평이죠? 1500평. 1500평에 35번. 작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료를 주는 곳이면 줍니까? 넓게 줍니까? 그 나무 부위에서 양쪽으로 한 1m에서 1m에 네. 받고 있어. 더 넓게 주죠. 예. 아, 그 꼭대기. 가는 거. 가리 가다, 저, 최근에 아마 이게 비료 부족의 현상에 대한, 최근에 비료가, 흡수량하고 전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잎 두께를 만져보면 M보식 나와 있어요. 예,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아, 나 그럼 아직까지 올해 첫해가 되었어요. 조금. 나무가 폐차가 있을 겁니다. 냉대에 불이. 이거 못 자랐군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파리 이래 말라버리면 만져도 촉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가져오기 전까지 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거 비료 몇 퍼 줬어요? 800평에 24퍼. 24퍼 줬어요. 800평에 3퍼 정도 줬네요. 3마리 있었다고. 지금 이게 그 잎을 만져보면 이게 살이 빠졌을 때도 잎이 좋았다는 걸 느끼는 거는 여기 뒤에 연맥이 있죠. 연맥이는 좀 늦게 마르거든요. 힘줄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져올 때 잎이 두껍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그 잎이 두껍다고는 확인할 수 있고 가리도 좀 들어있네. 가리도 그런데 들어있어요. 가리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 요거는 연면실에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연면실에 요소 1kg 뭐 정도면 더 안 넣어도 되겠어요. 2kg까지 안 들어가야 된다. 예, 이 가수원이 양다리면 금다리입니까? 양다리라 예. 양다리면 뭐 더 넣어도 됩니다. 2kg까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값을 계속 맞추고 비료 계속 더 주고 그리고 사과나 당갑이나 얘네들이 지금 이 시점에까지 우리가 이 시점까지는 여기까지는 봄에 여기에서 겨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까지에 변화된 여기 유기물 뿐에 요 시기에 유기물 뿐에가 비료 흡착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후에 유기물이 부족한데 비료를 줘도 비료가 흡착이 안 돼서 도망가더라. 비료가. 그래서 비료가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요 시점에서 유박을 줘버리면 이게 질소를 안고 있는 장점이 있다. 유박을. 그럼 겨울에 유기물이 분해돼가지고 봄비로 준 거는 흡착이 돼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까지 잘한 거는 지금까지 잘한 거에서 끝이라. 그러면 여름 후반기에 비료는 어디에 축적이 돼서 가을까지 가야 되냐 그냥 이 부분에서 사과가 문제가 일어나요. 사과가 후기에 비료가 축적돼 가지고 가져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지금 비료를 가져가는 방법을 어떻게 또 풀어낼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 로타리를 치지도 못하고 사과 뿌리 잘라지고 이러니까 우리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에다가 그 롤러를 다, 롤러는 무게가 무겁고 관리기 바퀴 있죠? 쇠바퀴, 쇠바퀴 여기에다가 그 LPG 가스통, LPG 가스통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납작은 마르고 이런 거 철판 그 좀 강도가 있는 거를 5 내지 10cm 정도로 용접해서 딱딱딱 여기에 붙여가 이게 굴러가 버리면 땅을 약간 헤집도록 땅을 살짝살짝 뒤집어 비료를 주고 살짝살짝 땅을 뒤집어줘야 사과밭에 들어갈 건데 사과밭에다가 비료를 뒤집어 줬는데 결국 비료는 이만한데 사과는 큰 거예요. 그럼 비료 양을 더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안해내고 있거든요. 그럼 관리기에 있는 롤러는 또 이거보다 더 그 무거워요. 키로가. 그거는 그러면 땅이 다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기에다가 우리가 그 LPG 가스통 못 쓰는 거를 용접을 해가지고 요거를 납작납작에 달아가지고 요놈이 우리 뭐입니까? 꽃사 흙 뒤집기 살짝살짝 뒤집으면 되겠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감을 잡아가지고 요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봄에 봄에 거 한 개, 봄에는 좀 깊게 파는 거 한 개.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남친에게 여기다가 쇠고랑을 한 개 감아보면 깊이가 다 안 들어가죠. 이게 높아지니까 텐텐텐을 두는 거죠. 쇠고랑을 감아도 되고 안 그러면 뭐 로프를 감아가지고 이게 땅을 띄우게. 그러면 깊이 적게 들어가고 높게 들어가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죠? 그 여기 몇 개를 감으면 되죠. 로프를 이렇게 감으면 기계 축이 들리고 몇 바퀴 감아가지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요 핀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긴 것이 다 안 들어가고 요만큼 짧게 들어가죠. 거기 여기 로프가 들어버리니까 땅을. 이제 이해되죠? 근데 올 코팅을 그 원래 그 첫평에 두 포씩 준 택이거든요. 네. 요소 두 포에. 첫평이에요? 예. 천평에 요소 두 포에 올코팅을 두 포씩 100평이 아니고 천평에 요소 20포 20포 40포 40포를 줬지요. 요소 40 20포에 올코팅 20포 줬거든요. 천평에 그럼 천평에 그러면 20포 20포면 100평에 두 개입니까? 네, 두 개 되지. 100평에 100평에 요소 두 개 네 코팅 두 개 택되죠. 올 코팅 두 개. 야, 그렇게 주니까요. 예. 이 장마 오기 전까지, 액비만 줘도, 예. 2.0 이상이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요리 유지하는데, 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 지금. 떼내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맞아도 땅에 묻어야 되겠다. 땅에. 사과밭은 그래도 경사가 이렇게 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상방이 잘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땅을 살짝살짝 헤집어 가지고, 왜 됐든 간에 비료를 약간 묻어야 되겠다. 묻어야 오래 간다. 묻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수를 할 수도 있어. 관리기 밖에다가 롤러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창고 있습니다. 그 롤러 형태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럼 이 이빨을 담으면 이게 커집니다. 부피가. 부피를 계산하는데 결국에 얘가 걸어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땅을 파면서 그럼 요기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개수하고 비례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땅을 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날개에 달아보면 이만큼 크겠죠. 그럼 관리 기계에 안 돼야 되는 예전할 때. 요걸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그죠? 그런 방법을 일단. 그래서 이 방법을 땅을 헤집어 주니까 함량에서 관리기 풀베는 기계 이렇게 로테이션 있죠. 그놈을 가지고 땅을 헤집으니까 이빨이 다 달아버려요. 그럼 5cm도 안 땅을 못 헤집거든요. 그런데 땅을 갖다가 사과밭에 땅을 헤집어준 거 뒤집어준 거하고 안 뒤집어준 거하고 뒤로 이식값이 머무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과가 생내고만 하는데 제일 어렵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 봉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해집어 주는 방법이 요만큼 쓰면 되겠다. 그리고 단감에도 가온이 우리 평야지에 평지에 있으면 땅을 뒤집어 줘야 된다. 그리고 포도밭도 뒤집어 줘야 된다. 땅을.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에 원예작물 심으면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로타리 지가 심고 로타리 지가 심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 땅에서 비로 흡착이 되는 거는 로타리 치고 어느 정도 물 줄 때만 되지 그 이후에는 비료가 잘 결합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우리가 토양에 비료 결합 비료 결합이 아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기물이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약 30%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유기물 함량이 뭐 몇 프로 찾는 이 기준값보다 많든 적든 간에 이것들이 있어도 유기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유기물이 있다고 해서 비료 흡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유기물은 분명히 있는데 비료 흡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봄에 비료빠는 잘 봤는데 여름에 안 봤더라는 거죠. 그 사과에서 문제되는 게 봄에 열심히 하면 가을 색이 안 나버리죠. 그럼 7월달이나 6월달, 6월, 7월 초부터 제가 요 가을에 하면 이때 유기물을 활용해갖고 비료 흡착이 비료가 오래 가죠. 다르다. 봄에 유기물에다 비료 흡착해서 한번 써먹는 거나 안 써먹고 있다가 요 비료를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해가지고 비료 주고 황금한 건 더 사실이 다르다. 그 말은 땅에 비료 고정화를 못 시켜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비료 고정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을 오게 하면 뒤집었습니까? 어째서? 잡아봐요. 못 뒤집었어요. 못 뒤집었어요. 그 제안을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를 유박을 써대 유박이 표면에 있으면 또 이것마저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풀약을 치고 멸각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겠다. 비 오면서. 그죠? 유박을 줘놔도 다 도망가버리고 비 오면 비를 흡착을 할 수 있어요. 택배를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잡으면 전혀 갈게 없잖아요. 그것도 유기물이 함유가 안 돼 있으면 크대. 예, 그 창에서 사과에 김은철 회장님이 요소를 녹여주는데 다 도망갔고요. 토양에 비료가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플러스 증기가 마이너스 증기예요. 얘네들 아니에요. 이게 땅이 많이 있고. 그 마이너스 증기는 유기물에 결합되는 유기물에. 그 유기물에 결합되는 유기물화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기물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땅을 해집어 주고 유박을 뿌려놓고 살짝 대집어 주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난 지금 현재로서 유박. 지금 이래 보면은 6월달까지는 20밥씩 한 2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지금 비 오고 난 어제 하루에 제가 봤더니 0.4, 0.6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먹어야 될 사과는 지금 커 있는데 우리는 그 양만큼 비료를 줄라 그러면 나무가 죽을 만큼 줘야 돼. 왜 그러냐면 토양에 비료가 결합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7월달인 것 같으면 사과 딸 때까지 비료 먹어야 될 게 아직까지 두세 달 남아있어요. 8월 지금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그럼 석 달이 남았죠. 그 석 달 동안에 먹을 비료는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일주일에서 10일 상간에 택배를 0.82씩 올라가서 5개 해갖고 택배를 주거든요. 그래 주니까 저는 지금 1.5에서 1.8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집집마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집집마다 우리가 그 정적 호수로 비료 녹이가 계속 연다 그래서 그 나무가 먹는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걸 다 해본 결과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을 그 중에 하나를 여기를 지금 추천드리는 거죠. 보면 이해되죠? 철공소 가서 관리기 갖다 주고 날개 가서 같은 거 날개 달아가지고 해집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면 더 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날개를 달면 더 커지겠죠.
한 조금만 헤집으면 좀 되거든요. 한 번씩 막 바람 불러가지고 끌고 다니게 하면 되거든요. 비료 뿌리 놓고 막 끌고 다니면 이게 그 관리 굴러가 다니면 땅을 헤집을 뿌니까 이렇게 폭지로 계속 기르잖아요. 꽃사처럼 뿌리만 건들잖아 좀. 그러니까 여름에는 깊이를 짧게 쓰고 봄에는 좀 깊이 크게 로프로 감아가지고 이빨을 줄이라는 거죠. 여기다 로프로 감아놔보면 대추도 마찬가지. 예, 깊이가 조절되잖아요. 대추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모든 작물 동일합니다. 그지? 대추는 후기에 비료가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과는 그 비료가 많이 필요한데 대추는 후기에 비료가 많이 필요 없는데 대추는 씨앗이 없어요. 근데 씨앗이 있는 대추가 있고 씨앗이 없는 대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등하고 뭐 복조를 삼는 거 있죠. 이것들은 우리 옛날에 쓰던 이 대추 속에서는 그 다음에 핵 속에 망치로 깨물 안에 비었어요. 없어요. 그 우리 노리개 호두가 씨앗이 없는 게 있거든요. 씨앗이 없는 노리개 호두. 씨앗 속에 씨앗이 없는 놈이 유일하게 대추 무등 복조밖에 없어요. 근데 왕대추, 사과대추, 뭐 이상한 이름 가진 대추 있죠. 그것들을 깨면 씨가 씨 속에 있어요. 그 대추를 접목하기 위해서 산조인이라는 걸 쓰는데 이 대목을 쓰는데 이 산조인은 동그랗게 열어요. 한약 재료도 쓰기도 하고. 그 요거는 안에 씨앗도 동그랗게 요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씨가 들어있고. 그런데 대추는 대추 속에 씨가 없습니다. 안에 핵 속에 씨앗이 없다. 복숭아 속에는 복숭아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복숭아는 어떻게 핵 속에 요 안에 씨가 있는데 씨는 없어서 쪼개져요. 복숭아는 핵 속에 씨앗이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핵 속에 씨앗이 없는 건 일찍 떨어져 버리고 복숭아 핵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이 씨눈이 없어요. 씨눈이 없으면 뚝뚝 잘 떨어져요. 낙과되고 쪼개지고 복숭아는 그래서 복숭아가 탁구공만을 했을 때 떨어진 것을 보면 멀쩡하게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떨어진 걸 깨보면 씨앗 속에 핵 속에 씨가 씨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핵칼이 핵이 갈라진다 핵칼이 많이 일어나는 종이 복숭아다. 요게 어떻게 되냐 씨눈이 없고 그 다음 여기 안에서 들어서 약간 곰팡이를 피고 있어요. 그럼 복숭아 뭐랍니까? 곰팡이 피는 걸 끄집어내라고 지 몸을 쪼개고 이목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씨앗 속에 씨앗이 없어도 생육을 해서 잘 열어주는 게 대추. 씨앗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대추나 그런 건 씨 속에 씨가 있습니다. 두 개 종류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추는 후반기에 그래 비료가 많이 안 필요합니다. 대추는 예, 대추 후반기에 비료 낮춰야 되는데 또 단점은 한 가지가 대추의 후반기에 이 씨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대추가 대추가 여본도 올라가면 여본도 올라가 버리면 과실 과피 고온열상이 돼가 뒤에 쪼개 그렇죠 과피 고온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과일이 당 쪼개지거나 꼭지가 떨리거나 장이 일어나는 것들은 여름에 질소 부족으로서 잎 두께가 얇아서 과피 고온 열상이 일어나는데 잎 두께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 과일 색만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 몸 전체에 들어있는 가리, 인산가리 함량을 전체를 봐야 된다. 몸속 전체. 전체를 봐야 되지. 그래서 식물이 기공을 열어서 흡수되는 양과 비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아침 7시에 해가 떠서 저녁 7시까지 해가 있는 게 좋으냐 여름에 공기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고 돌이 해롭다 해가 된다. 현재 이해됩니까? 네. 이제는 요 정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예.
했다고 해? 유박 500개. 유박 500개. 이게 몇 평이라고 해? 예? 6,000평이에요. 배가 순 6,000평에 유박 500, 유박 500개, 요소 300개. 에, 그러면 요소가 100평당 지금 5개 되네. 100평에 5개. 지금 상태 잎이 살짝 엠보시 나왔어요. 엠보시 나왔어요. 가까이 있습니까? 두 분이? 따로입니까? 가까이 있어요? 요 두 분이 앞뒤가? 쭉? 우리 사장님 어디 지역에? 까만 티 사장님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 여기는? 광양입니다. 광양? 예. 아산 광양 지역 자르다 그죠? 뭐 저절로 생각하겠네. 가리가 많아요. 토양 분석에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리 많습니다. 네. 가리가 많아서 저절로 생각하고 그 가수원이 양다리입니까? 음다리입니까? 양다리입니다. 양다리입니까? 예, 예. 예, 양다리면 저절로 생납니다. 예. 그 저절로 생나요. 그리고, 연맹 시기에 수확기를 언제 따려고 생각합니까? 우린 저기 지배인이 아니고 10월 초 10월 초에 딴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황산거리 30호하고 AK30까지 한 번 더 뿌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거 이제 조지는 방법이 좋거든요. 땅속에 있는 것은 땅속에 있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황산거리는 왜 튀어나야 되고 NK는 왜 튀어나야 되는 거예요? NK가 10월 우리가 10월 초에 여기 딴다 그랬죠? 9월 말 10월 초에? 예. 그럼 공기가 끝나자마자 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기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며칠 뒤에 따거든요. 그러면 NK는 언제 써야 될 거고, 황산가리를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달력에서 보면. 이달 말쯤에 쓰려고. 조기. 안 쓰면 되겠네요. 황산가리 아끼면 되겠고 NK는 10월 초에 따기 때문에 쓸래야 NK에서 몇 다시 NK를 써야죠? 30다시는 8월 요 사이에 8월 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쓰면 되겠네요. 그 이 시간 맞추고요. 우리 배 가수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치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홍고추로 지금 내고 있는데, 예. 이게 너무 굵어서 그런지 잘 안 익고, 그래가지고 빨리 익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고추 굵은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쉽다는 게 아니고, 잘.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예. 나는 굵은 고추 싫어하는 사람 또 있는 줄 알고. 고추는 뭐라 그랬어요? 굵고 싫어하고 끝이 굵어야 된다 그러지요. 이 꽃이 끝이 굵지야. 꽃이 실하고 굵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열과현상이 나기 때문에 충분한 비료가 다 있다. 여기 열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꽃들과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예. 버려진 예, 요거는 열과, 비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비료가 약하면 고추가 가늘어지거든요. 가늘어지고 쪼개지고, 가늘어지고 꼬부러진다. 그게 꼬부러지고 그 가늘어지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냐면 고추가 우리 고추는 고추에 제일 어떤 말 합니까? 고추가 이제 커가지고 열었어. 큰 길이 열어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그 다음에 살짝 가늘어져요. 어느님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되냐 가늘어져. 그럼 여기 말라버리겠네요. 그러면 고추가 마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같이 여는 놈이 가는 게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고추가 꼬부러진 게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꼬부러지는 한 개 더 열거나 열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열고 요, 요 조그마한 게 있어요. 요, 그리고 떠버려요. 뒤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요거 열 때는 뒤로 기비어서 묻다가 여기 가늘어지면 여기에 시들을 가지고 끝마름 생겨요. 끝마름. 끝이 말라면 여기에만 칼슘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영양제 칼슘제를 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느냐? 아니에요. 고추에 칼슘 결핍이라고 영양제 치는 사람은 뭐라? 무식하게. 이것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요소 비료를 그 전에 조금 가늘어질 때 요소 비료를 줘야 되지. 왜? 칼슘제를 친다고 치료 되나? 칼슘제 하나 값이면 요소 한 평이요. 100평이 하나 치면 이거 안 생겨요. 이렇게 끝이 실하면 절대 이런 거 없어요. 끝이 가늘어져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 식값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고추는 심을 때 기비가, 기비, 밑비료가 완효성이 비료 질소가 나는 거 한 포로, 요소 한 포나, 아니면 올코팅 30, 30, 30비료짜리 한 포에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주릉주릉 열었을 때, 이게 열었다는 거죠. 열었을 때 얘가 생기기 전에 비료 주라. 그 첫 비료는 뿌리가 마냥 뻗어나왔다. 그래서 놀골에 여기다가 요소를 한 포를 줘라.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가 많이 나왔다. 이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요소를 이제 주면 0.5포스라 반포스라는 소리예요. 반포씩 줘야 돼. 왜? 뿌리가 많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여름 배추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가 많이 뻗어나왔을 때 배추에 여름 배추 무는 비료를 반포씩 해요. 감자도 봄에 심었을 때 첫 비료는 요소를 한 포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반포씩 줘야 된다. 그 온도가 낮은 요 온도가 낮은 시점에 재배되는 마늘이나 양파는 헛골에다 요소 한 포씩 줘도 괜찮아요.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온도값이 높기 때문에 작물 흡수량에 비료한다. 흡수량에 그 양파 마늘 같은 비료 줘도 금방 못 보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비료를 많이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고추, 무, 배추 이런 것들이다. 그 여름에 비료를 많이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과다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고추는 비료를 아주 충분하게 먹고 있다는 표시는 끝이 굵다. 고추는 안방에 있는 거나 어디 있는 거나 마당에 있는 거나 들에 있는 거나 끝이 굵어야 됩니다. 끝이 안 굵은 거 분명히 장이 일나죠. 끝이 안 굵으면 꼬부러져요. 휘어져요. 휘어진 고추는 잘 못 써요. 어디 쓸 데도 없어요. 또 더 크면 좀 폐지입니다. 이게. 익으면 빨개야 되는데 약간 검붉은 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고추예요 사실. 그 제일 좋은 영양소 많은 거예요. 네. 이 비알바가 영양이 없으면 희지고 약간 부스 약간 부옇고 약간 붉은 빛이 연한 붉은 빛이고 영양이 많이 충전되면 그런데 우리가 고춧가루를 갈아 먹을 때 첫 고추만 하니까 영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거든요. 그렇게 요 뒤에 가고 좀 섞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만 놓고 하면 끝고추까지 영향 있게 만드는 게 그 유튜브 내용이나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고추까지 익히는 방법이나 그 내용들은 유튜브는 방송을 많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간에 일을 끄집어내서 다 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추는 끝고추 끝이 가늘어지면 안 된다. 끝이. 그다음 그 시비를 할 때 연맹 시비로 고추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옆에다 턱골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 지금 현재 영양이 많다고 봤을 때 뿌리로서 비료 먹는 게 제일 1등. 그 다음에 부족할 때 영양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래서 뿌리에 비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연맨시비에 그린이나 칼라만 쓰면 되겠다. 네, 요거는 물 한 마리에 20리터에 60cc 설탕은 120g 비가 온다 하면 설탕을 300g까지 이어도 괜찮다. 그래야만이 고추가 물이 들어도 안 죽는다. 지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들어가 죽는 일이라고 시들어가야 예. 그 시들어가 죽는다는
그는 이파리에서 물방울 매려 타원이로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여기 들어가 죽는다. 비료가 부족하면 이 시들이가 죽어요. 천고병, 역병, 천고병, 역병은 병이 아닙니다. 요것도 천고병, 역병이 병이라 하는 사람 요사들 좀 무식하는 비료를 느끼셔서 물방울이 타원이로 왔는데 무슨 놈의 여기에 병이 생겨. 여기에서 이 이래기 생겨. 여기 타원이로 무조건 죽어요. 복숭나무 비료제 끼지면 가을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이파리에서 물방울 차고 복숭나무 가지에 묻어버리거든요. 그게 죽네. 그 고추는 다른 작물하고 달리가 요 마디가 크거든요. 요 마디. 요 마디는 우리가 그 꽃꽂이 하는 스펀지 있죠. 스펀지. 요거와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영양 땡겨. 여기서 이파리하고 같이 먹고 살아요. 잎하고. 그러면 요 잎이 좋다고 해서 여기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를 왜 만들어 놨느냐. 지금 여름 꽃을 종자만 익혀도 되는데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영양을 줄 필요 없어요. 그 단연색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위에 병이 들어도 고추는 아랫잎이 두꺼워서 병이 안 드는 요리는 요 영양의 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 마디가 크기 때문에 이 마디에서 영양을 다 땡겨버려요. 그래서 영양이 많이 부족해지면 이 아랫잎이 누렇게 두꺼운 상태에 툭 떨어져 버려요. 영양 다 빼먹고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잎 두께는 위에 걸 봐야 되고 아랫잎의 잎 두께를 보면 안 됩니다. 마디에 요 마디에서 영양을 먼저 땡겨 먹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들이 중간에 딱 땡겨 먹고 위로 적게 주는 게 고추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갈라먹어요. 그런데 고추는 중간에 마디를 키워가지고 영양을 거기서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상북 잎이, 잎이 둥그러지면, 잎이 끝이 둥그러지면 비료 부족하다. 이게 잎이 아래 위로 울룩불룩해져도 비료 부족해서 곤열상을 입었다. 그래서 잎이, 고추가 잎이 잎이 어깨가 약간 좁고 길어야 됩니다. 어깨가 좁고 길어야만 정상인데 잎이 둥그러지거나 아래로 불룩불룩하게 되는 건 비료 부족이다. 이파리가 또 좌우로 비틀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잎이 있어요. 요거는 차먼지형이. 잎이 좌우로 비틀어지는 건 차먼지형이. 잎이 아래로 불룩불룩해지는 건 비료 부족. 그리고 비료를 주거나 어떤 건 요 앞에만 진녹색이고 새까맣고 뒤는 이게 노란색이 됩니다. 요건 비료 과다. 여기가 노랗게 되고 여기가 진녹게 되는 건 비료 과다. 그리고 아래로 파도가 치는 건 비료 부족. 좌우로 삐뚤삐뚤하게 되는 건 차 먼지 응애에서 감염이 된 거다. 예. 순천 주간 고추야. 비료가 부족해. 요거는 좀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열반을 비로 가다. 요 고추를 자세히 보면, 이 고추하고 다른 게 뭡니까? 끝이 쫙 삐다려.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한번 비로가 약간 떨어있다. 요거는 끝이 굽잖아요. 그 차이. 요 끝은 끝이 굽고, 요 끝은 끝이 쫙 삐대요. 그 다음에 뒤에 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요건 꼬부러진 거예요. 요 위치에 당하죠. 요 위치에 해당하고 요, 여기에서 여기 떠버려서 없어요. 고추가 잘 안 열어요. 여기부터는 그림이 안 나오죠. 안 열어요. 꽃만 피고 있고. 그럼 여기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살이 빠진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늘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요렇게 가늘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또 비료모가 좀 살이 쪘거든요. 그 비료 계속 충분히 더 줘서 이 식감을 맞춰요. 그럼 그, 지금 그 현상이 났을 때 예. 처방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그 현상이 생겼을 때요. 위에 이제 꽃도 꽃도 안 달리고, 예. 꼬부라진 것도 많고 위에 안 달리고 그랬을 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미리 비료를 줬어야 되는데, 첫 비료는 요소를, 놀거리에다가 요소를 한 포를 줘야 되는데, 첫 비료. 지금은 이제 뿌리가 뻗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요소를 이제 반 포씩 줘야 자지. 요소 반 포씩. 그래서 이파리가 요렇게 일주일하게 나오고, 요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 비료 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염내치기 그이나 칼을 써주고, 비가 올 때는 설탕 농도를 올렸어도 된다는 거죠. 설탕을 한 마리 60g이 아니고 300g까지 써도 된다. 내일 오추밭에 잘못하면 침수되겠다. 그럼 설탕을 물 한 마리 500g이어도 괜찮아요. 많이 먹이뿌야만이 침수가 되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저 우리 이 팀장님 집 와가지고 밥 준비 다 됐다고 식사 밥 먹고 하자 이래 됐거든요. 요건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식사 같이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고 바빠서 가만히 일하겠어. 산다리 가지고 더 성공하자. 뭐예? 산다리 가지고 좀 넣어서. 산다리. 제가 유튜브로 그 대표님 강의 많이 듣고 있는데 시간 놓고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산다리 나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려 나오거든요. 예. 농약방에서 이왕 지역 같이 가도 안 되고 도저히 우리를 못 잡겠어. 제가 하는 거는 생리하고 생리거든요, 작물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는 거 부가적이거든요, 부회적인데, 우리가 산딸기가, 우리가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생겼을 때 그 옆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혹시? 예. 양봉농가에서 양봉벌에 붙어 있는 게 응애가 동일한 놈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생각해. 이게 이제 양봉은 그런데 토종벌은, 토종벌은 이게 없습니다, 응애가. 토종벌 응애 다 물어낼 필요가 없어요. 양봉이기 때문에 응애가 오는데, 하우스 딸기나 이런데 응애가 오는 거 요겁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원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봄에 겨울에 그 응애를 잡아야 되고,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야 되고, 단풍들이기 유막 코팅. 그리고 봄에 목매 시기에 기름을 한번 써야 돼. 기름 소독. 봄 순하기 전에. 그리고 제초제를 치든지 안 그러면 바닥에다가 기름을 계속 살펴야 돼. 땅바닥에. 그럼 바닥에서 기생을 못하게 하고, 이 양봉이 계속 와서 우리 집하고 거리가 그 얼추 맞으면 얘네들이 앉아서 똥 싸러 오는 게 우리 집이에요. 양봉이 꽃이 없으니 양봉이 뭘 옵니까? 똥 싸러 오는 게 우리 집과 거리가 맞을 거예요. 또 양봉하고 우리 집과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300m. 1km예요. 1km 되면 똥 싸러 잘 안 오는데. 예. 네. 근데 한 300m, 500m는 양봉이 딱 위치가 좋은데 똥사로 계속 와요. 예, 벌이 똥사로 온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1km 정도 양봉이 있으면 그 어디 가까운데 한번 더 찾아보세요. 누가 양봉을 하는지. 그 원인이 거기 같이 함유된 게 많고. 그리고 우리 가원이 양다리냐 음다리냐, 양다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음다리야. 음다리인데 많이 온다고요. 그 별개인데 양다리에 응애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엉해가 겨울에 기생을 하기 위해서 양달풀이 시작합니다. 양달풀이. 그럼 엄달이면 엄달 엄달의 이 조건이라면 겨울에 풀려서 풀을 다 잡고 있어. 예, 풀을 잡아 보면 기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애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는 거 하고 방법하고 봄에 기름 소독하면 밀도가 딱 떨어지겠어요. 한번 잡아 보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땅으로 기어내려가기 전에 요놈들이 우리 쪽으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놈들이 기어내려가기 전에 작업이 누구 말 들어보니까 예. 황량을 한 두 번 정도 적보내라고 하는데 예,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겨울에 예, 기름 유막 코팅을 다 그 낙엽 진짜 바로 해버려서 땅에 있는 그 낙엽에서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 가을에도 기름 소독도 해줘요. 기름 소독 간간히 식용유 물 한 마리에 예, 지금 산달 잎은 조금 있으면 강에 딱딱해지거든요. 그 이거 그 갱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억세진다 잎이 억세지는 시기에는 어, 물 20리터에 기름을 식용유를 100cc 콩콩 100cc 안 그러면 기름을 갖다가 50cc 지금 낮춰가 숨이 부드러울 때는 그래가지고 계속 밀도를 낮춰줘야 된다. 그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황약을 그렇게 칠하는 게 그 강하게 쳐보면 산달이 안 자라요. 이제 이게 됩니까?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하고 제가 소통을 하지. 그래 좀. 예,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 예, 감사합니다. 식당으로 가겠습니다.